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물러나면서 대부분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호남과 경남, 제주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장마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 텐데요. 대신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그간 내린 비로 대기 중에 습도가 가득해서 더위 불쾌감은 더욱 심하겠습니다. 또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쪽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해안가를 따라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겠고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반면 남부지방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9도, 부산은 21.8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춘천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무더위 속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토요일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